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코러스. 얘 디지텍이에요. 얘도 지금 박스 딱 들어봤는데 무게가 좀 나가. 오이씨 무게가 나가. 뭐, 무슨 탱크 같은 그런 느낌의 무게예요. 이펙터계의 탱크라고 해야 되나? 오, 얘 코러스이고요. CF7 팩토리. 코러스 팩토리. 예. 프리즘 스티커 그런 느낌의 외형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겁네요. 이거 아시죠? 이거 배터리 넣을 때 잭 끝부분으로 그냥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손으로는 안 눌러요. 그러니까 뺄 때 잘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더블 이중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센터 이렇게 안 걸리네요. 걸리지 않는구나. 그렇구만. 네, 모두 여기도 코러스 모드가 7가지가 있네요. 무거운데? 와, 720g, 거의 1kg. 저 보통 이 정도의 컴팩트한 사이즈의 페달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무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웃풋이 1, 2가 있어요. 이거 스테레오로 뽑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아니 말이 안 나와가지고. 네. 각종 다양한 인사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이게 디지텍이에요. 코러스 팩토리. 코러스 공장이죠. 코러스 공장. 이게 저희가 노브를 좀 돌리면서 좀 시연을 좀 해봤는데. 코러스 공장 뭐 그럴 만해요. 공장이죠. 네. 뭐. 왜냐면 굉장히 디테일한 컨트롤 노브가 여기 숨어있어요. 이걸 2단으로 왜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중 노브인데 이 뒤에 게 조금 이렇게 작용을 하긴 해요. 네. 네. 근데 역가를 그렇게 막 확연히 변하는 역가는 아니라서 정말 디테일한 그런 공장이구나, 그런 팩토리구나. 그리고 같은 코러스지만 모드를 7가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뭔가 모든 코러스를 다 담아놓겠다라는 그 의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웃풋이 두 개죠. 스테레오 아웃풋으로 그렇겠죠? 뽑을 수 있어서 뭐 할 수가 있겠죠. 네, 모드를 스테레오로. 그래서 그러면 지금 소리를 계속 들어보고 계시는데요. 제대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레벨이에요. 네. 우선 이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노브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레벨 노브죠. 그렇죠. 이게 레벨이고요. 뒤에 나오는 코러스에 대한 레벨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아래 있는 하단 노브는요. 톤도 좀 하이톤이 좀 생기고 고기를 약간 이렇게 좀 고기서 왔다 갔다 해요. 네. 얘 좀 내리면은 톤이 좀 톤이 살짝 어두워지고 소리도 약간 작아지고. 네. 네. 그 코러스에 대한 소리가. 네. 자, 이게 그래서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냐면 이 레벨을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레벨 6에 놔뒀다 싶으면 얘는 6.2, 6.3, 6.2 고기를 왔다 갔다 그 6에서 조금 더 이렇게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브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한 4로 왔다 그러면 4에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레벨이나 톤이. 근데 역가가 그렇게 세진 않아서 느낌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요. 스피드 노브인데요. 상단에 있는 노브는요 확확 변해요. 진짜 확 변해요. 근데 이 하단을 돌리면요 약간 조금씩 조금 더 빨라 한 0.1cm 정도 빨라진 것 같고 더 내리면요 약간 좀 톤 변화와 함께 스피드도 약간 정도의 컨트롤.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처럼 그
대역대를 정해놓고 큰 걸로 앞에 걸로 그 뒤에서 세밀하게 조종하는 거. 맞아요. 나만의. 그래서 컨트롤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고요. 각자의 노브마다 다 컨트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뎁스입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얘도 컨트롤하면 더 그리고 좀 얕아지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약간 디튠 뎁스도 좀 디튠 뎁스 이게 뎁스를 관장하는 디튠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조금씩 만지는 건가 봐요. 그랬는지 그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노브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모드인데 이게 모드 코러스 1번 일반적인 그냥 자, 2번 이거 뭐 아날로그 코러스 디지털 코러스 같은 느낌이네요. 3번이고요. 약간 후렌저송 코러스. 그렇죠. 후렌저스. 5번. 7. 아주 얕은 코러스네요. 이거 어쿠스틱 기타에다 7번에 놓고 치면 참 좋겠네요. 예쁘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코러스 사운드가 나쁜 건 아니에요. 되게 고급스러운 코러스 사운드가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좀 이렇게 코러스가 독한 건 없고요. 잔잔하게 다 순면 감촉이에요. 다 그렇죠. 물론 이 노브를 다 좀 맥스로 해놓으면은 뭐 좀 더 좀 역가가 되게 세지고 하겠죠. 하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코러스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코러스를 그냥 나는 파겠다라고 작정하고 만든 그런 페달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우리 귀로나 귀로 이렇게 분별해 날 만한 뭐 그런 코러스 사운드라기보다는 느낌적인 느낌. 네. 개성은 없습니다. 개성이 너무 없어서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또 보편적이 될 수가 있겠죠. 있어요. 개성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갖다 어느 누가 갖다 써도 굉장히 예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코러스 사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진짜 무난하게 그리고 가격이요 이거 99,000원이에요. 코러스 중에서는 제일 싼 거 아닌가? 그렇죠. 원래 이게 세일 중이군요. 세일 중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나온 지 출시년도가 11년도에 출시됐어요. 한 7, 8년 전에. 그래서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원래는 거의 30만 원. 27만 원. 그렇겠어요. 네네네. 보니까 고급스럽고. 왜냐면 사운드 자체가 그때 당시에 되게 고급스럽게 나온 그런 코러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출시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용화가 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사운드 면에서 전혀 뒤떨어지지도 않고 좀 요새 근래 노래들과 이렇게 맞물려서 코러스 쓰기에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외관도 멋있고. 그리고 코러스 뭐 99,000원이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줄 평 주세요. 연티. 연티. 암나 이길 수 있어. 암나 이길 수 있고 공장에서 나왔고. 저 알레르기 반응 하나도 없고. 저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느낌만 충만한 코러스. 너무 저게 없어요. 개성이 너무 없어. 맞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개성이 없다는 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전 좋은 쪽에. 좋은 쪽이죠. 전 좋은 쪽이요. 그리고 가격이 99,000원. 가성비가 조금 들어가겠네요. 점수에. 코러스가 99,000원이면 싼 겁니다.
어쿠스틱 치는 분들부터 메탈 하시는 분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몇 대 몇? 7점. 7점 나와. 네. 아, 왜냐면 이런 코러스 사운드 요즘에 또 멀티로 나온 코러스 사운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또 뭐. 그리고 요즘 무겁고 네. 그래서 요즘 또 페달보드 가볍게 하는 추세가 조금 또 있어가지고 물론 뭐 내 남은 보드 짤 때는 뭐 상관은 없겠지만 네. 공연 막 하시는 막 많이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좀 무거운 페달이 약간 부담일 수가 있어서 오늘 디디텍에서 나온 코러스 팩토리 7. 네, CF7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디디텍이에요. 네. 같은 종류의 모델인데 네, 그 한번 알아보죠. 한번. 네, 좀 알아보면서 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